딱 이 친구들. 이 친구는 그 보보공 이탈 이걸 좀 이제 시청자분한테 좀 싸게 사가지고 180억에 구매했거든요. 에디셔널만 오늘 띄우려고 해요. 얘는 유니크에서 공두줄 뜨면 멈출 거고, 얘가 만약에 레전드를 뜨면 그냥 거기서 멈추는 걸로, 공두줄 유니크 공두줄 아니면 레전드에서 멈추는 걸로 하고 바로 넘어가서, 이 친구들은 쌍레를 무조건 보내야 돼요 오늘. 이번 달 좀 과금이 제 좀 많이 해가지고 지출이 좀 심해서 오늘 아마 옵션까지 단 안 뽑을 것 같아. 제가 오늘 얼마 했냐면 오늘 100만원 조금 넘게 충전해왔거든요. 만약에 남으면은 그걸로 뭐 옵션 보던가 하던가 하고, 일단 오늘 등업을 좀 다 해봅시다. 그죠? 무슨 일이세요? 나 큐브 좀 남았는데. 어? 그래요? 12개 있다고? 어, 저야 전 정말 좋죠. 그러면 이걸로. 제가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내가 아유, 내가 못 믿어서 그러겠어 우리 길드원을? 아. 아무 일도 없었다. 나 갑니다 일단. 아, 왜 빨리 떠? 제발. 아, 이씨. 목표는 공 두 줄이에요. 공 두 줄 아니면 레전드리. 레전드리 아니면 공 두 줄. 레전드리 아니면 공 두 줄. 공 두 줄 아니면 레전드리. 잠깐, 나 벌써 제가 몇 개 썼어 지금. 네 세트? 오, 레전드리 너무 빨리 갔어. 일단 얘 레전드리 빨리 갔으니까 다음 보조무기 바로 가죠. 보조무기. 219개 시작. 자, 빨리. 아, 흐름 끊겼어 지금. 아, 지금 흐름 끊어버리네. 견제. 아, 나이스. 좋아요. 가자. 아, 유니크 까지 바로 그냥 펀치 그냥. 바로 레전드리도 들어가자. 아, 레전드리 개달 먹지. 아우, 좋았어. 개달먹 나이스. 아, 바로 한 번에. 날이야 날이야 오늘 나의 날이야. 제발 개날먹. 아, 유니크 금방 가서. 흐름이야. 아, 동료 이 새끼 검은 사막에서도 사기치더니 메이플도 똑같네. 그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인데? 올공럭 이것은 안 되나요? 일단 올공럭. 아,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댁댁댁. 큐브 10개만 검사 강화식으로 돌리기. 아, 근데 5초 되면 10개로 좀 힘든데요? 1시간짜리라서. 혹시 10개 같은 한 개 가능한가요? 아, 이건 보고, 혹시 보고 정해주실래요? 하, 알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바로 미트라분도 레전드리 에디셔널 큐브!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하려고 7개월 동안 준비했거든요. 7개월 동안 이거 이렇게 공개하기까지 너무 힘들게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고맙습니다. 에디션 유튜브 공30번 또 우리 준비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000원 주세요. 아. 오케이, 일단은 그럼 윗잠을 마무리 짓고 올까요? 아랫잠은 설날이 곧 있으니까 그거를 좀 기대해보는 걸로 하고 윗잠부터 끝내고 오자. 4개 5개 수큐라고요? 어? 아닌데? 수큐 아닌데? 잠시만요. 이거 미움부터 하고 올게요. 수상한 블랙큐브예요. 아, 났다 유니크. 그만 갔어. 오케이. 기대까지 50개 아니야? 50개 좀 덜 들어가지 않나요? 오, 굿. 오케이, 일단 레전드들이 뛰어났고 지금 22개 남았거든요. 22개로 끝낼게요. 이거 펑크랍니다. 왜냐? 약간 유니크까지는 아, 봐봐요. 가자. 오! 끝! 오케이, 잠깐만요. 그러면 자, 돈 남은 게 이제 33만? 이걸로 오늘 레큐 사가지고 윗잠만 좀 어떻게 해볼까? 일단 엠블부터 하라 했지? 엠블부터 끝내자. 360개 하자. 100. 이 레드 큐브로 공두줄 이상 띄우려면은 몇백 개 써야 돼요? 아, 이거 엄청 안 뜨네? 아, 제발 두 줄만. 제발 두 줄만 쓰고 싶어요. 오! 일단 두 줄! 아 근데 240개 남았으니까 한 번 정도 더 나오지 않을까? 아 100개 남았어. 어! 아니 또 002이야. 일단 킵하자. 일단 킵하고 아직 설날 때 돌린다는 생각으로 일단 킵하고 나머지 90개로 보조무기를 돌려보자고. 두 개. 레드큐브 20세트만? 이거 제가 더 많이는 못 지르고 이거 레드큐브 20세트만 맛 좀 보자. 지금 20세트니까 몇 개죠? 240개네요? 엠블을 갈까요? 엠블을? 엠블 스택 쌓은 거 쓰자고? 오케이 날려 공투주 날려. 아 제발 나도 유효. 어허 아유. 나 내 자신이 미운 게 자꾸 멈칫. 어! 봐봐고! 저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이거 쓰고 보조무기 좀 둘려보자 그러면. 만약에 근데 보조무기가 잘 뜨잖아? 그러면 엠블 돌릴게요. 오케이? 바로 가. 3, 2, 1. 30. 이걸 쓰고 엠블을 돌릴까요, 그러면? 가라! 여기서 공 세 줄 나눠 뽑아서 써보자, 한번! A few moments later. 아니야? 괜히 갈았니? 아니야. 아직 150개 남았어! 여유로워. 이걸로도 뭐 충분히 띄우지. 아 미안해. 공 두 줄 다시 주면 안 될까? 나 진짜 멈출게. 제발 시청자 말 안 들을게. 제발 미안해. 돌아와줘. 제발 공 하나 더 와줘. 미안해. 아이고, 아이 또 울려님 또 아이 또 고맙습니다. 아이 또 고마. 어이 뭐야? 아이 뭐야?
아 뭐야! 5, 6, 7, 8, 9, 10! 우리 형님께서 10세트! 30개를 그냥 오늘의 물에 죽여버리는 것 같더라고. 마지막 30세트 갑시다. 이건 써도 되지 않나? 아니 이건 써도 되지 않나? 카라인! 카라 그냥 다시 무릎 꿇고 상상 빌면은 다시 기회 준다는데. 전화 찬스 한번 하겠습니다. 가족 오락관 맨키로 그냥 전화 찬스 한번 할게요. 여보세요. 아 뚝신. 네네네 무슨 일이죠? 뚝신. 네네. 지금 미트라 윗잔 뽑고 있는데. 좋습니다. 아, 혹시 저 공대미 떴구만. 아 예. 뭐야 안 돌리고. 알겠습니다. 카라인! 아, 죄송합니다. 역시 뚝심. 네, 들어가자이! 아 뚝씨 진짜 죄송합니다. 아 지금 제가 공방방을 뽑았는데 이거 혹시 보조무기 이거를 갈아야 되나요? 우선은 어차피 이제 아직 뒤집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 모르잖아. 아직 위트라는 그냥 쓰고 보조는 매물이 있을 거니까. 아 그냥 이대로 두겠어요? 아니 이제 보방공은 못 쓰지. 갈 거면은 보조를 갈고. 야야 보조 사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안 살 거잖아 그치? 어차피 돌릴 거면은 엠블렘은 나중엔 돌려야 돼. 근데 우선 잠깐은 쓸 수 있어. 아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공은 그냥 우선 쓰고 우선 1차 써. 1차 사실 뭐 방송인 최초 세대엠블 방방공은 너가 처음일 거야 아마. 어? 시청자도 좀 당황스러울 거야. 이건 역시 역사를 너가 쓰는 거긴 한데 아 좋아 좋은 역사니까 메린이니까 역사를 쓰는 거지. 그거 쓰고 있다가 나중에 바꾸면 돼. 뚝신 저 아직 큐브 좀 남았거든요? 이걸로 저 엠블렘 좀 돌리러 가도 될까요? 아니야 돌리러 아니요 저 지금 못 참겠어요 저. 이거 방방공 좋은 건데. 아니요 저 좀 돌리러 갈게요. 아니요 좀 네 돌리 좀 돌리고 올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봐 신탁이 왔다. 들어가자. 에이 몰라 내가 뛰어 돌려. 어차피 이번에 떴다 한번 떴다 또 뜨겠지. 다음에 뜰 거야. 공방방 그래 애초에 말도 안 됐어. 내가 자 이건 욕 한번 먹고 시작해야겠다. 제가 멈칫하면은 욕 한 사람 먹냈죠. 욕 한 사람 갈기세요. 어제 채팅 안 볼 거지만 예 채팅을 욕 갈기십시오. 바로 돌려 그냥 이거로 공방방 뛰어면 되지 그냥 바로 그냥 공은 바로 뛰어버려. 에휴 병신 같은 년? 아니 그건 개새끼.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나 초보예요. 나 뉴비예요. 뉴비 접는다. 뉴비 접으면 게임 망해. 뉴비 접으면 게임 망해. 방해! 어! 공공방! 써도 되잖아! 공공방! 써도 되잖아요! 이거 써도 되잖아요! 야! 17개 남겨 공공방! 나 넘길 뻔했어! 정신 못 차려가지고! 일단 등업은 다 했어요. 무기도 에디 등업했고 이거는 쌍레 달았고 보조무기도 쌍레 달았고 엠블렘도 쌍레 달았습니다. 거의 다 안 돼 있고요.
이거 네, 일단은 그 윗잠만 보조무기 윗잠 보공방 일단 달아놨고 얘도 이제 공공방 얘만 좀 달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무기는 아니 보조무기다 그 아랫잠들은 다 형편없는데 이거는 곧 있으면 곧 올 그 설날 큐팩 때 좀 애디를 그때 좀 손 좀 보는 걸로 세 개 다 애디를 해야 돼요. 그때 다시 이제 하는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 사자는 얘기가 좀 있는데 이건 고민 좀 해볼게요. 왜냐면은 또 이볼빙 간지 나잖아. 이게 RPG가 낭만이 중요하거든요.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작했고 다음에 또 날 잡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